80조 관련해서 만장일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도 보면은 그러한 경우는 대개 대변인들은 언론에 네. 국민에게 단합됐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만장일치로 의결됐습니다. 네. 라고 하는 거예요. 요. 그런데 전해철 의원께서 네. 그분도 장관도 하시고 청와대 수석도 하시고 네. 국회 상임위원장도 하신 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법조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상의 하자 문제를 지적하고 네. 퇴장을 했다. 그러면은 퇴장이 있으면 표결에 포함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민감한 때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네. 발표를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을 건데 또 전해철 의원도 그렇죠. 아 중진이 네. 좀 넘어가 주는 것도 좋은데 아 굳이 한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 굳이 뭐 하더라고요. 아.